안녕하세요, 구름이네요. 오늘은 두부를 싫어하는 사람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두부전을 가지고 왔어요. 맛있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시장 두부 기준에 두부 반모를 한 입에 먹기 좋은 크기로 취향에 맞게 잘라주세요. 그 다음 칼로 두부의 가운데 부분을 파내주세요. 만약 사각 틀이 있다면 틀을 사용해 파내주셔도 좋아요. 그리고 남은 자투리 두부는 나중에 국을 끓일 일이 있을 때 함께 넣어주세요. 두부에 소금을 뿌린 뒤 15분 정도 밑간을 해놔주세요. 청양고추 2개에 길게 십자 모양으로 칼집을 낸뒤 씨를 한번 털어내고 쫑쫑 썰어주세요. 미니 단호박 4분의 1개도 잘게 다져주세요. 전 애기 반찬 만들어주느라고 집에 남아있어서 사용했는데요. 생략해도 상관없지만 넣어주니까 달달하게 씹히는 게더 맛있더라고요. 묵은지도 잘게 쫑쫑 썰어서 200ml컵 기준으로 3분의 1컵 준비해주세요. 볼에 다진 재료와 참치 2스푼, 계란 1개, 다진 마늘 1티스푼, 설탕 2분의 1티스푼, 후추, 밀가루 한 스푼을 넣고 골고루 섞어 두부에 들어갈 반죽을 만들어 주세요. 김치와 참치에 간이 되어 있어서 소금을 따로 넣지 않아도 간이 딱 맞아요. 밑간을 해놓은 두부의 빈 공간에 반죽을 수북하게 채워 넣어 주세요. 근데 제가 영상 찍으면서 붙여 보니까 먼저 넣어 주는 것보다는 화면처럼 팬에 먼저 두부를 올려준 다음 반죽을 채워 주는 게 훨씬 간편하더라고요. 반죽을 다 올렸으면 중약불에서 안에 반죽이 익을 수 있게 은은하게 붙여주세요. 단호박이 안 들어갔으면 불 세기를 좀더 키워도 되는데 단호박을 익혀주기 위해서는 중약불로 은은하게 붙여주는 게 좋아요. 바닥이 노릇노릇해지면 뒤집은 뒤 마저 노릇노릇하게 붙여 마무리해주세요. 그러면 두부 김치전이 완성입니다. 전 솔직히 그냥 두부전은 아무리 밑간을 해서 부쳐도 밍밍한 맛 때문에 잘안 먹는데요. 이건 아삭한 김치와 간이 잘된 참치 반죽이 한데 어우러져서 너무너무 맛있어요. 구루민의 레시피가 도움이 많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